창작자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에 번거롭거나 오래 걸렸던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생성형 AI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한 패션 브랜드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합성해서 만든 영상들이 SNS나 유튜브 마케팅에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AI는 이제 우리 실생활을 넘어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소개시켜드릴 AI는 바로 이미지 생성형 AI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벽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AI 툴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이 생겨나고요. 또 이렇게 하면 바닥에 이렇게 플로우가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까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AI 사용 방법입니다. 일단 AI 기능이 있는 포토샵 베타 버전은 업데이트로 따로 선택해서 받으시면 사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진에 있는 가구를 추가하거나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가구를 선택하고 이렇게 바꿔주게 되고 또 다른 가구도 이렇게 바꿔주면 기존에 이랬던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3D 모델링이나 아니면 스튜디오 같은 공간에 대한 필요성도 적어지고 굳이 스톡 이미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이미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명령 생성형 AI들입니다. 명령형 AI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 앱을 연동해서 제작하거나 각 AI 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제작이 가능한데요. AI가 학습한 스타일에 따라 실사, 애니메이션, SF 등 다양한 스타일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AI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본인이 그린 그림을 학습시키거나 만화나 아이콘을 제작할 때 템플릿처럼 사용하거나 혹은 디자인이라든가 건축 시안을 뽑는다거나 지속적인 AI 인식의 발전으로 이렇게 실생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영상 AI입니다. 기존에는 이미지 AI에 한 프레임씩 분석해서 연결하여 만드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명령어를 통한 자체 제작도 있고 스톡 비디오와 무료 동영상들을 이용해서 영상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등 실제 제작에 큰 도움을 주는 AI가 많아졌는데요. 이전에는 원본 이미지를 가지고 움직임을 주는 식의 동작 방식을 가졌는데요. 지금은 레퍼런스가 필요 없이 따로 명령어 입력을 통해 미디어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명령어를 입력해서 제작해봤는데요. 원하는 스타일의 AI가 잘 생성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컷, 편집부터 자막까지 직접 했던 작업을 스크립트를 통해 자동으로 작업을 해주는 AI인데요. 내가 쓴 스크립트에 맞춰 필요한 동영상 소스를 찾아주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스톡 동영상을 찾을 필요도 없이 영상 구성이 가능한데요. 해당 같은 AI 툴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따로 이미지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영상 폰트나 시안을 직접 영상으로 미리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얼굴 스캔을 통해 메타 휴먼과 합성하는 기술, 기존에 있는 사물을 사진 촬영을 통해 스캔하는 등 AI 생성물과 합성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한 번쯤 본인만의 재밌는 캐릭터나 콘텐츠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